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방침은 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예, 장가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방침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어제 국회에서 과세 대상 규정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사실상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이 투기를 잠재우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리가 어제 한 발언을 좀 살펴보면 그는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준비 중이고요. 이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이 성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다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고 살펴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중소거래소들 좀 작은 곳들이 비상이 걸렸다고요. 맞습니다. 예.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는데요. 예. 이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서 대형 거래소들을 제외한 소규모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 중소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벌집 계좌도 막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이 업계에 따르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마친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은행들은 새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 계획을 맺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신규 발급을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 확인 등 까다로운 가이드라인 수행에 여력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신규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거래소를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담을 떠안을 바에 신규 발급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은행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소식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려 26억 원을 간접 투자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투기로 몰아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캐피탈 펀드 두 예. 곳이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한 거래소는 업비트, 이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을 포함한 네 곳입니다. 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간접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연금 측은 위탁 운용사가 투자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면서 정작 국민연금이나 중기부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뭐 운용사가 직접 투자를 직접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측의 설명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암호화폐 해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암호화폐를 좀 규제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러시아 재무부에서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안을 또 공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이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보면 이 완전 금지, 원천 차단으로 가지 않고 이 정부 통제만 받고 어느 정도 룸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재무부 법률안을 보면 이 암호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서 중개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러시아 재무부는 지나친 규제는 암호화폐가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 법적 관리를 통해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서 세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더리움의 발상지인데 이더리움이 폭등한 원인에는 러시아 정부의 이런 입장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같은 관련 서적이 또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요? 네, 이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예. 암호화폐 기반이 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예. 이 한 대형 서점이 집계한 순위에 따르면 블록체인 혁명과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이 각각 지난주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혁명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은 지난해 7월 출간된 번역서인데요. 이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서점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